약간 맞풀 평회를 진행 중인데 이거는 약간 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빠진 오란디 같기도 하고 약간 잘 모르겠고 레모네이드인데 약간 그 실론 맛도 나는 것 같고.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이거 이온 음료래. 아 진짜요? 어. 한 번 먹어. 포카리 같은 거 근데. 어 과연? 어? 어? 근데? 잠깐만요. 오 이거 진짜 맛있긴. 아, 오 이거 진짜 무슨 맛이지? 나 모르겠어. 약간 나 왜 여기서 피자 맛 나지? 어? 피자 맛이래요. 어? 피자 맛 나죠? 피자 맛은 모르겠는데 새로운 맛이야. 뭐야? 그러네. 그 치즈 가루 맛. 그죠. 파마산 치즈 가루 그 맛이네 딱. 파마. 싱가포르. Korea Festival. 한류 아니야? 한류 아니야? 한류. 한류. 다시 갈게요. 한류였네. 아 이거 편집해 주지 마. 이거 그대로 내보내 주세요. 한류이신 줄 알았어. 한류 팝 페스티벌. 근데 한류더라고. 써 있는데 얘가 이거 보고 싱가포르라 그랬어. Sorry. 이거 그대로 내보내 주세요. Sorry, bro.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여기 어디예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오케이.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아까 다 얘기했는데. 오케이.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 지금 리허설. 리허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아, 네. 네 공연식으로 바꾼 거에 잠깐 매트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SOB 스탠바이. 넌 나를 기억해. 인트로만 한 번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내일 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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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귀걸이 먹길까에 대해서 찍어봐야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귀걸이를 먹길까 고민 중이에요. 제 친구. 제가 귀걸이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추려봤거든요. 이게 제일 최근에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 때 낀 귀걸이예요. 이걸 또 최근에 샀거든요. 일명 철퇴 귀걸이. 그래서 철퇴 귀걸이를 낄까 아니면 이걸 낄까 링귀걸이를 낄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고민돼. 하나씩 한번 껴볼까요? 일단 철퇴부터 껴보겠습니다. 철퇴 귀걸이를 끼니까 갑자기 마음에 너무 들어서 이걸로 선택했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답정너였나봐요. 여러 개를 준비해놓고 제가 먼저 이걸 먼저 낀다 했잖아요. 답정너였어요. 난 오늘 이 귀걸이를 끼고 싶었던 거야. 귀걸이가 많아도 되게 힘들겠네. 아, 진짜 안 어울리잖아. 병찬이가 귀를 안 뜯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하지 않은 평. 뭐야? 아빠한테 혼났는데요. 너무 재밌었어. 저희 집안이 액세서리를 안 좋아해서. 무슨 병찬 군도 액세서리 안 좋아해요? 네. 저희는 귀 금속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집안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귀 뚫을 생각 없는 걸로? 전혀. 어, 오케이 오케이. Never. 그래서 반지 같은 것도 안 끼잖아요. 목걸이나.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정말. 저는 오머리 너무 좋아서. 오, 뒤에 나온다. 가렸다.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뭐죠? 네. 오. 맨날 당하던 거 한번 해봐봐요. 재밌는 얘기가 뭔데요? 몰라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스물요. 재밌는 얘기요? 네. 제가 이제 해외 오기 전에 빅톤 멤버들이 아침에 이제 이쁘게 꽃단장 하는데 애들이 옷을 갑자기 다 홀라덤 벗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수!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좀 더 못생기게 찍고 싶어. 오늘 왜 수빈이? 그거 또 왔어. 그거 또 왔다고. 지겨운 그가 또다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저요? 네. 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싱가포르요. 언제 오셨어요? 저 어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네. 얼마나 있다 가세요? 저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네. 너무 아쉽겠다. 오늘 의상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오늘 분명 오늘 아침에는 이것만 입고 있었는데 부가적인 게 생겼네요. 아 잠시 문제가 생겨서 셔츠를 안 입은 것 뿐이지.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몸을 다 만들어서 이제 공개 나가는 거구나. 몸이요? 네. 몸은 때가 되면 제가 언젠가 공개하나요? 공개는 아니고요. 내가 된다면은 제 몸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카페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세준이랑 둘이 같이 우산을 썼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외 스케줄이고 네, 또 환호성도 받고 이러니까 진짜 세준이한테 그랬거든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저 진짜 조용하게 레드카펫 위해서. 네. 저 여기 다시 나와주세요. 심장이 터져버렸거든요. 심장이 터져가. 아 진짜 너무 떨려요. 왜 이러지? 원래 안 떨리는데? 아, 원래는 조금 떨리지만 오늘은 떨리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떨려요. 준비한 만큼 열심히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즐겨야 돼요. 형님 또 내 무대 조금만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아, 너가 여기 또 여자 스피디가 있을 때 차에 들어갔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 오려고 항상 노래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5월에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놀고 오자가 저희 약속이었는데 시작부터 이제 텐션이 높아서 잘 끝난 것 같고 다치지도 않고 모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았어요. 싱가포르 처음이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환호성을 많이 해서 너무 멋있어. What's up 싱가포르? 싱가포르 팬 여러분들이 K-POP 자체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다치는 라이크 된 것 같아요. 승인 원래 다른 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애기가 슬리가 오늘 저한테 아침에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할 때요. 저희 블루가를 만들까요? 안녕.